아이씨. 아이씨는 여기잖아. 아니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이씨. 너무 힘들어. 이 새끼가 영화를 여기는 이제 평촌에 있는 미용실이고요. 오늘 6시까지 일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5시 반에 왔습니다. 이만현 작가님 아까 한 30분쯤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셨어요? 아직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벌써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 오지 그랬어. 일 찍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 우리 영화 네. 들어가는 날이에요. 드디어 저희가 그동안 이제 뿌린 씨앗이 움터서 결실을 좀 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꼭 열심히 해가지고 충무로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속마음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최대한 좀 단축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 대본도 인정사정 없어요. 제발 그 염따에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리 오늘 제작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까메오 출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 초록물고기에서 이제 울면서 우는 연기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성 나방동이 이상입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보셨죠? 보셨죠? 제 연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받고 헤어하고 가는 거죠, 현장으로. 아, 너무 좋은데. 네. 바로 헤어는 하셨네요? 그러면은 저만 한번. 아니, 뭐 뿌린다고 염색까지 해. 불이 찌넣었네, 여기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예. 일단 피부를 한번 청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해야 돼. 아, 예.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는 게 나겠죠? 빨리 끝나니까. 얼굴이 넓으시. 제가 먼저 할게요. 사탄 돌고 가 걷네. 와! 네, 빛나지? 네. 근데 이제 더 빛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노화색 각질 패드를 쓸 거거든. 네, 이게 그 별명이 있대요. 예, 뭐예요? 이게 쌍욕 패드래요. 되게 따갑대. 아. 되게 따가워. 별로 안 따가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닦아드릴게요, 제가. 제가 먼저 닦을게요. 갑니다잉. 아! 아니, 아직. 아니야, 되지도 않았어. 아, 아직. 하고 나서요? 네. 악착! 여기 간척지부터 해볼까? 그 촉감은 좀 어때요? 촉감은? 형이 해줘서 그런가? 더 좋은데? 자, 이제 저 해주시겠어요? 네. 자, 딱 되세요. 어때요? 안 따갑죠? 아직은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 안 돼. 가만 있어요. 안 돼. 컷! 와, 노폐물 봐. 노폐물 나왔어요? 네. 진짜 뭐가 좀 나왔다? 네. 노폐물이 좀 나왔네. 아니, 진짜 색이 달라요. 네. 저 옛날부터 이거 거슬렸거든요, 이거. 삭발하고 나서 알았어요. M자랑 그 원형 탈모가 있었다는 걸. 그 점은 모르셨어요? 이 정도로 심한 줄 몰랐어요. 평소에 탈모 이런 건? 이런 거였어요. 옳다면 알아.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살겠다. 하지만 이제 그 막상 탈모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저 역시 한없이 작은 인간의 한 명이더라고요. 그거 다 업보예요, 업보. 그렇게 만용이었죠, 저를, 만용. 그렇게 저를 놀리더니 똑같은 놈이었어. 무슨 똑같은 놈이야. 형은 정혜원이면 내가 준혜원인데. 지금 영화 촬영장에 있습니다. 이 뒤에는 차가 뭐죠? 지금 뒤에는 저희가 준비한 커피차예요. 자, 이번에 쐈습니다. 쐈습니다. 사실 제작자가 현장에서 걸리적거리지만 않아도 본전인데 이 정도면은 뭐 진짜 훌륭한 제작자 아닌가? 좋은 구경한다. 아니, 우리가 제작자야. 아, 맞네. 너무 그러지 마. 아, 맞네. 자꾸 내 거 아니라는 생각. 우리 좋은 구경이야. 한 사람의 작은 상상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아, 당신의 작은 상상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큰 상상에서 시작됐다는 거. 당신의 책임이라는 거. 나의 큰 상상에서 시작됐다는 거. 큰 책임이라는 거. 작은 책임이라는 거. 어이가 없네요. 악착! 그리고 저희 오늘
비엣사이공님 또 모셨거든요. 임부로 모셨어요? 아니 그 되게 일을 잘하는 관상이야.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자 나와주세요 뱃사공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와, 아 귀하신 분. 저희 준비된 의자는 좀 약소하지만 여기 앉아주시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왜 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작자들이 앉는 의자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래요? 피곤해요. 오늘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가 촬영 전에 그 술 네.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최상의 컨디션인데. 아유 그래도 이거 드시고. 아니야 마셨어 술. 숙취 해소를 좀 하세요. 근데 저 어제 술을 안 마셨어. 아이 마셨어. 내가 딱 보니까 마셨어. 제가 이제 OST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영화의 장면을 봐야 제가 또 음악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왔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 출연자분 오시네. 네.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기수님.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 평소에 주은 작가님이 절친이라고 그렇게. 아니, 내가 절친이랬냐. 맞나요? 아니에요. 예, 예, 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뮤지컬을 예. 이제 무한동력이라고 제가 많아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거 연출을 하셨어요. 네. 아. 예. 그때 이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다시는 연출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희 영화에 출연을 이렇게 결정해 주셨나요? 아니 전 작가님이 캐스팅 제의를 한 줄 알고. 형이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맞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근데 그 감독님 만나 뵀더니 주민 작가님은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고 감독님이 캐스팅 제의를. 아 섭섭하다 이거는. 제일 먼저 떠올린 부분 아닌가요? 아니 신과 함께도 가상 캐스팅에는 저를 올려놨고 아~ 실제 캐스팅은 안 했었어요. 와 그 두 번째예요 이게? 예 뭐 네, 거의 뭐 심각하네. 근데 왜 요청을 안 하셨어요? 아이씨 실례되잖아. 아이씨는 욕이잖아. 아니 컷! 사공님이 이제 곧 카메오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전에 약간 연기지도. 네 연기지도. 뱃사공님 가운데 안 치고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건? 아니 그냥 이거 옮기면 되는데 왜 의자를 옮겨요? 아 내 의자인데 왜? 휴대접 하겠다고 그냥 작정했네. 아니 명찬이 있잖아. 야. 아유 우리 저기 아, 감독님 그냥 바닥에 앉을게요 그럼. 아니 아니에요. 아, 그래. 제가 아니야.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감독님, 여기 앉으세요. 근데 지금 뭐 까메오 바로 들어가신다면서요? 네. 어떤 역할이에요? 버스에 타는 승객 그냥 되게 튀지 않는. 자 버스를 탔다.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버스에 타면 가만히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는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히 진짜 버스 진짜 타면 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왜 말을 하고 있어요 연기 중인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아니 말하면 안 돼요. 자, 뭐지? 못 꺼내게, 못 꺼내게. 이렇게 핸드폰 많이 잡아요 보통 버스에서. 왜 또 누군가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 겁니다. 반응하면 안 돼요. 다리 봐. 뭐야 왜 움직이지? 악착! 자 근데 여기서 부족한 게 있어요. 자 버스면은 덜컹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해줘야 돼요. 그거는 버스가 덜컹거릴 때 제가 하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덜컹거리는데 옆에 네. 그 소혜 씨는 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죠? 같이 싱크를 맞춰야죠. 하나 둘 셋 하고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인을 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 진짜 같잖아요. 이거는 기본 과정. 네. 심화 과정 보여드릴게요. 심화 과정 네. 보여드릴게요. 오늘 잘 걸렸어. 박희순 배우님 저만 오면 왜 이렇게 신나게. 자 집중. 네, 네, 집중. 자 네. 레디 큐. 저것도 내려가야 돼. H.O.T 언제 들어가죠? 아, 네, 그래서 전 네. H.O.T 말고 이렇게 테트리스. 아, 아 열심히 하시네. 어? 아, 처음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는데 성장했어. 성장했어. 진짜. 아 뿌듯해. 저 주말에 영화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됐어 여기 앉아있으면 좋아요. 진짜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 레벨 액션. 컷. 왔어 뱃사공 왔어. 에 싸이 확 엄숙해져서 돌아오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야.
정도예요? 아, 우리 좀 걱정된다. 그죠?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기 하고 있으시면 안 돼, 거기는. 랩이 콸콸콸!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감독님만 오면 살아나요. 죽고 있다가. 아까까지 진짜 힘 없었는데, 또 감독님 오니까 또 신나가지고. 항상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음악 감독님 가시는 거야? 싫어. 뭐? 너무 싫어, 여기. 왜 싫어? 내가 있는데. 좋아해야지.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면 호민이 형이 가요. 진짜. 서운하네. 아, 나 어떡하지? 삼각관계인데?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와, 멋있다. 아, 오셨네. 주호민 작가님은 오줌 싸러 갔어요? 아, 혹시나 찾으실 것 같아서. 아니요, 안 궁금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뭐 하시는 게 있어요? 저요? 아, 옆에서 대출 받는 거? 네, 밭도 성재 네. 어른 들어올 때 네. 쳐다봐요. 어? 저도 쳐다보는 건데? 어? 왜 근데 저 안 불러요? 가끔씩 놓치는 경우도 있나요, 감독님이? 필요한 배우인데 까먹고 수학여행 놓고 가는 거 같이 안 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 몇 시부터 하셨댔죠? 이거 이제 한 시입니다. 아 요거 끝이에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어, 저는 좀 남았거든요. 좀 기다려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 왜요? 가족이잖아요. 아, 다음 촬영 때 저 기다려주세요. 네, 그 거북이 할 때 어차피 가야 돼요. 거북이에요? 아니 대본에 없는 게 자꾸 왜 나와요? 그거는 엔딩이 두 개인데 말하면 안 됐나? 여기는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곧 들어가야 되는데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저희가 대본을 좀 봤는데 저희 분량이 너무 적던데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왜? 또 까부신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애들이 혹시 잘하면 한 컷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씬스틸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진짜 도둑놈. 감이 오면은 그 역할만 딱 얼마나 잘 하느냐. 아. 근데 이건 어때요? 저는 진짜 안 깝치려고 했는데, 아우라 때문에. 근데 재주는. 하지 말아봐. 아우라가 있나? 그거는. 나도 죽여볼게요. 조명 다 꺼주세요. 야, 원래 영화라는 게 계속 기다리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연기? 졸려요 지금. 아 지금 대출하고 싶은 사람 느낌이 와 지금. 어 왔어? 어 왔어. 앉아. 너 어제 술 마셨지? 술 안 먹었어요. 아니 술 먹었어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술 먹었어. 이거는 먹어야 되죠 이거. 그래도 PPL이 들어오긴 들어오네. 더 들어왔어. 에? 더 들어왔어. 지금 너 없었는데 들어온 거야. 지금 반응이 지금 괜찮다는 얘기거든. 이제요? 시즌 3에서는 너도 합류해야지. 어? 내 걸로. 승천 쇼바. 그래, 잘한다. 오케이. 목말라? 더 줘? 아다라네. 네 덕분에 지금 우리 카메라 한 대 빌렸어. 아, 왜요? 야. 무슨 카메라? 어, 우리 PPL로 만드는 거야, 다 이어. 케이쿨 최고예요! 악착! 우리 이거 이제 촬영하는데 웹툰 작가 입장으로 잠 대출하러 왔는데 멘트를 잘하면은 한 컷 쓸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 너는 이제 충무로의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고 받으면은 다음에 네 거 그 뭐야 승천쇼바로 하나 또 찍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먼저 자문행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주인공 성재가 딱 들어오면은 딱 쳐다봐. 그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애드립을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어. 내 생각에는 대출을 빌리잖아요. 이유를 한 명씩 만드는 거지. 호민이 형은 머리를 심으려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 심는 것 때문에 대출을 하고. 아니 잠을 빌려야 되는데 뭘 머리를 심으려고 잠을 빌려. 잠을 많이 자면 좀 그 모발 생성에 도움이 되니까.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 눈이 부셔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형님. 어? 자기 그 광원 효과 때문에 눈이 부셔서 불면증에 걸려서. 아 좋다. 야 너 천재냐? 안 돼 이거 안 돼.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요. 똑같은 놈들이야. 쭈빠기. 쭈빠기. 골목대장 쭈빠기. 근데 잠을 자도 사실 안 나긴 해요 형님. 유전이라 가지고. 컷! 초행은 아니고 한번 빌리고 다시 빌리러 온 거거든. 그치. 내기를 한 거였어 사실 우리가. 저 사람 또 오나 안 오나로. 또 줘? 내가 또 온다 그랬지? 아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랬지. 아 이거 아이디어 괜찮지? 제가 해볼게요. 네, 성재 씨가 들어왔어. 딸랑. 어? 내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지. 왜 기뻐? 기쁘면 안 되지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
네가 달라는 역할? 내가 뺏긴 역할? 뺏긴 역할. 딸랑. 어? 아니 지금. 왜 끄네? 왜 끄네? 네, 네. 네가 이겼어. 왜 끄네? 아, 내가 이긴 거예요? 네가 이긴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딸랑. 어? 좋은 조용히. 네 말이 맞네. 머리도 없고 돈도 뺏기고. 아니, 아니 왜 입술 공격을 해? 돈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니 갑자기 명치를 왜? 하나만 딱 더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아 시간이 형 갑자기 또 불탔어 아까 나왔더만. 아 형 이렇게 하죠. 어디? 형이 다 땡겨 쓴 거예요 이제.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 좀 슬프잖아요. 하지 말라고. 아 말려 말려? 아 그것도 괜찮네. 자 제가 들어왔어요. 딸랑. 아니 나 말리지 마. 진짜 이번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빌리면 한 많은 인생 머리도 없고 돈도 그거 하지 말랬지. 아, 딸랑. 아니 말리지 마. 나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빌리면 돼. 형 진짜 이번에 안 돼요. 아니 진짜 이번에 하면 형 이번에 영원히 갚을 수 없다고요. 아 이번 한 번만 빌리면 가는 돼. 거예요. 머리도 없고 야 이 미친놈들아. 무슨 회사 무슨 밤 새벽 4시 팀 막을까요? 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디! 액션! 어서 오십시오 이선재 씨. 대출 상환하러 오셨습니까? 센 척 좀 하세요. 갑자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배우로서 데뷔하게 되는 감정이 어떠신지. 야,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아님은 어떠세요? 전 뭐 해봐가지고 아, 재할 수 있어. 불러주세요. 아까 전에 하신다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그거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악착! 아이씨. 내놔. 에이씨. 내가 또 온다 그랬지? 에이. 끝난 거가요, 감독님? 카트. 아니요. 액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요? 이 새끼가 영화를 아니 진짜 모든 배우님이 출연을 응해주신 거에 대해서 평소에도 감사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네.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멀티 엔딩이에요. 인터랙티브 무비. 취향에 맞는 엔딩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재관람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정해진 수면 할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재 씨는 현재 18시간 연체 상태로 주무셔야 되고요. 3팀에서 진행하던 중국 건 알지? 몰라? 수선이 되려고 언니한테 가서 자리 내가 왜 회사에 목줄 잡혀 사는 거야? 근데 엄마 나 이제 다 그만두고 내려가려고. 잘 들려고! 이번 중국 건 말이야 아주 인상적이었네. 나 언젠가 자네가 크게 터뜨릴 줄 알았어. 자네처럼 파이팅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 어서 오십시오 이성재 씨. 대출 상환하러 오셨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그 많은 인연을 그 만나게 돼서 기쁘고 그 제작진 여러분들과 배우분들과 네. 음악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그 감독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재밌었고 네.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 또 만나자. 아 좋습니다. 이 말이 그런다. 빨주 너초 파나보 위고 빛깔로 위가 게네일로 이 말이 그런다. 빨주 너초 파나보 가위바위보 안내면 순회 하기 추후에 저 기회가 생긴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니, 저희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저 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요. 아, 지금 또요? 아니 제작자잖아요. 네. 네. 근데 촬영이 안 끝났는데 지금 네. 간다고요? 이런 거 둘만 있으면 되나 보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고생해 형님.